자, 받아주세요.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당초의 의사 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사 일정 변경 의견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취지인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그런 사안을 단 한 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